곡은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곡이 아닌데 제가 초창기에 이제 로드페이스라는 팀에서 활동하던 시절에 이제 로드페이스 2집에서 발표하고 활동했던 곡입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아끼는 곡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 곡이 좀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소망으로 이번 음반에 넣게 되었습니다.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곡은 전체적으로 계속 사용되는 리아모니가 베이스 라인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좀 차분하게 내려갔다가 좀 고조시켰다가 이제 계속 연주 패턴도 역시 많이 바뀌지 않아요. 그래서 16비트의 그 아르페지오가 계속 이제 깔리면서 베이스 라인 통해서 이제 감정을 조절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편곡이 되겠습니다. 대표적인 예로 이제 21번째 마디부터 살펴보자면은 내려갔죠. 그 다음에 G 마이너부터 해서 자 베이스가 레, 도, 시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솔, 라, 시 플랫 도로 네 베이스 라인이 이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16비트의 음이 계속 끊이지 않게 나오면서 베이스 라인이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네 분위기를 업다운 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그 다음에 자 28번째 마디를 살펴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보통은 이제 도미넌트 C7이 나오거나 하는 자리인데요. 갑자기 자 E 플랫 키가 나왔어요. 자 이렇게 생뚱맞은 키가 나왔을 때 이제 여기서는 보통은 다른 이제 모드에서 이제 코드를 차용한 이제 모달 인터체인지로 볼 수도 있고요. 좀 더 다르게 보자 그러면은 자 F 키에 4도 마이너가 이제 B 플랫 마이너가 되거든요. 자 그러면은 4도 마이너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의 대리 코드. 아,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데이트 코드 중에서 이제 C키 기준으로 B 플랫 7 코드가 있죠. 자, 지금 이 F키 기준으로 본다면은 E 플랫 7 코드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네, 바로 E 플랫은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 대리 코드로 볼 수도 있겠다. 네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 대리 코드도 모달 인터체인지에 네. 로 볼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.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냥 포인트로 한번 새로운 분위기를 한번 네, 줘봤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큰 변화 없다가 엔딩에서 자 A 플랫, B 플랫, B 플랫 네 베이스가 지금 이제 이 진행은 어디에서 이제 비슷하냐면은 이 전곡에서 봤던 주품의 인트로 부분하고 비슷해요. 그래서 여기서 엔딩 부분에서 다른 키를 채용한 거죠. E 플랫 키를 채용해가지고 점점 고조시키면서 리터를 대면서 다시 또 엔딩을 C 키로 해가지고 극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네 키 체인지를 시도했습니다. 그래서 좀 그 의도가 예, 전달이 되었으면 네, 하는 마음으로 저 베이스를 점점 상향시키면서 키체인지를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네, 이 곡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